또 대규모로 뭐가 되느냐 하면 NADPH가 만들어져요. NADPH 만들어졌죠. 원래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하면 생각. 자, NADH, NADPH. 그냥 요거 두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요것도 NADPH가 만들어져요. NADPH. 그 다음에 따라서 양성자 하나가 요거 같이 따라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오, 요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또 NAD 플러스가 들어가요. 자, 됐어요. 빨리 하면, 자, 이쪽에 C. 이번에는 다섯 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주목, 연필 놓고.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일단 기초적인 거다 적어 놔놓고, CH2OPO3E가에 OH, OH. 요까지만 적어야 돼요. 요건 좀 복잡해요. 요두 라인 딱 적어, 연필 놓고. 요거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5탄당 인상이라고요. 여기에서, 자, 이산화탄소 빼놓을게요. 이산화탄소 어디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양성자 하나 빠져나가면, 요거 어떻게 되냐면, C에, O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이산화탄소예요. 요게 CO2가 돼요.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요. 빠져나갔죠? 예. 자, 그럼 뭐가 남냐 하면, 요거 양성자 나와요, 양성자만. 요 과정에서 양성자만 나와요. 요것도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반도는 살아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자, 맨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위에는 CH2OH가 돼요. 아, 잠깐만. 예, 잘 따라오세요. 예, 아, 이거 갑자기 그리자면 또못 따라올 거야, 아마.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면,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따라오세요. 자, 요 8은 살아남아있어요. 요 8은 살아남아있어요. 살아남아있고, 이산화탄소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6개에서, 지금 5개 그대로 카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NAD, 요게 어디서 오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기서 와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빠른 거야. 요거.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거야. 요런 걸 끝까지 따져줘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요거에 지금 두 개, 요렇게 온 거야. 전자 두 개. 요렇게 옮겨진 거야. 그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요거 전자 두 개가 요렇게 빠져나오면 요거 남는 요거는, 잠깐만, OH, H가 되고, 이건 이렇게 돼요. 요 라인이 요렇게 바뀌어요. 요 라인이. 예. 그리고 지금 요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라인은 자, 요잘 보세요. 요거에 8이 남았잖아요. 요 8이 남았고 요 양성자 하나 빠져나오잖아요. 그 양성자하고 결합해 주면 돼요. 자, 보세요. 요게 빠져나오고 양성자 빠져나오면 요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 양성자 빠져나간 양성, 요거 갖다 붙여주면 H 하나, 둘, CH2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CH2에 원래 OH가 있었잖아요. 요렇게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학생 한 30분 연습해 보라고. 요몇 가지 없어. 그 매듭이 지금 몇 가지. 요거 따준 요거. 그럼 요 과정. 요건 거의 없어. 그냥 다 돼. 요거에 해당 작용이 한 스텝 있어요. 전부 다 전체에서 이거 한 20스텝이 넘지만은 실제로 집중해도 3스텝밖에 없어요. 그 3스텝 전부 다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 이동하고 양성자 하나 이동하고 그것만 따져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강의를 4시간 이상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양성자하고 전자 이동하는 이야기 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실제로? 이래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 이래도 못 믿어요? 이제 없다는 확신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자연과학을 완전히 끝낼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을.
다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이야기 없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동밖에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확인해 주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전자 이동했죠. 양성자 이동했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 네, 됐죠. 이렇게 밖에, 이게 바로 뭐냐면 RU5P예요. 예, 네, 이 RU5 다 왔습니다.